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지속되다 갑자기 습하고 더운 날씨로 바뀌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최진 인턴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내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다 갑자기 기온이 상승해 습하고 더운 날씨로 바뀌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어 개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커다란 일교차로 인해 우리 몸의 적응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체온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 청결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감기는 호흡기를 통한 직접적인 감염보다는 손을 통해서 더 많이 전파되므로 항상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체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좋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온도차가 심할 때는 면역 기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절기에 특히 물을 많이 드시고 특히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면은 순환 자체가 내부에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감기가 걸렸다 하더라도 따뜻한 물을 동시에 다섯 컵 정도 드시면은 배가 부르더라도 어떤 감기약보다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까지 줄곧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84도까지 올라가지만 밤 최저 기온이 화씨 62도까지 내려가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면서 개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MK 뉴스 주혜진입니다.